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8월 29일 시험, 겉으로 봐서는 쉽지만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. 제가 김대균 어록이란 게 있어요. 보기 ABCD 단어가 쉽다고,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토익 강사로서 그래도 제가 420여회 기네스북 등재 기본 비공인 기록이죠. 앞으로 영국의 코로나가 좀 풀리면 직접 가서 좀 인정도 받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. 그런데요, 2021년 항상 중요한 게 이제 과거도 중요합니다.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기록을 갖추고 있죠. 뭐 이틀간 매출 1억, 뭐 실시간 뭐 1위, 전국 뭐 1타 강사, 전체 그 마감 순위 최고,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고, 그렇지만은 또 토익킹 뭐 18년 방송, 또 이 아프리카 TV 6주년 기념, 뭐 여러 가지 또 만들다 보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추가적으로 오늘 재미있는 통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아주 중요한 통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예, 바로 이거예요. 2021년 191번에서 200번까지의 정답을 분석해 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중에 어제 시험도 그래요. 난 196에서 200만 좀 가르쳐 드리면 될 것 같았는데 191번부터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심지어 186번부터 막 찍는 분들이 있어요. 시간이 모자라서. 그런데 이 통계를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우선 191에서 195까지 A가 정답이었던 거, 2021년 모든 토익 시험 기준 19개, B가 28개로 1등, C 21개, 그리고 D가 17개입니다. 그래서 그 순위를 매기자면 191에서 195는 BCAD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습니다. 그리고 196에서 200을 보시면 A가 14개, B가 19개, 그런데 C가 32개, 그리고 D가 20개. C가 압도적이죠. 그래서 CDBA, 이게 예전 통계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. 신토익 처음부터. 그런데 그때는 이게 좀 비교적 비슷하면서 C가 조금 더 높은 정도였어요. 근데 그것만으로 분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아주 새벽같이 해가지고 전체 분석을 다시 해봤어요. 그래서 C가 압도적으로 많다, 이 말은 뭐냐, 공부 못하는 학생,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그렇다고 답을 색칠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시간이 있는데. 그죠? 뭐 독립군이에요? 그래서 나는 그냥 양심을 지키겠다 하고 이제 모르는 문제는 백지를 내겠다. 그렇게 너무 융통성 없게 살아도 좀 힘들죠. 근데 C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. 이번 시험, 어제 시험도 2개. 그 전 시험은 C가 3개. 이렇게 답으로 나왔어요. 여기 CCDAB. 그리고 지난 시험은 BCCCD. 이게 저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잘 보시고 전체를 한번 통계냈어요. 왜냐하면 또 이제 191에서 200을 통으로 찍는 분들이 있거든. 그래서 해보니까 A가 33, B가 47, C가 역시 제일 많아요. 어쨌거나 53, D가 37, CBDA. 여러분,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알아요? 어떤 말이 있냐면, 잘 모르면 C 찍어라. 그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. 제가 미국 교포 친구한테 들었어요. 아무튼, 뭐, 시험의 철칙 있죠. 잘 모르면 처음 고른 거 고치지 마라. 그리고 또 지금같이 뭐, 미국에서는 C가 어쨌든 답으로 많다 그러는데, 이게 ETS 문제에 대해서도 통한다,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익 420여회, 이제 30여회가 되는지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.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의
2021년 191번에서 200번까지의 정답 분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9월 추석이지만 김대균과 함께 학원에서 공부해보세요. 인생이 달라집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